종목 포커스 오늘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이 시간에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했죠. 네. 연구원님께서 피땀 흘려서 쓰신 보고서들을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종목을 한번 리뷰해보고 갈게요. 네. 먼저 가온전선입니다. 네.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올랐고 네. 말씀하셨던 그 시점이 정확하게 직전 저점이었어요. 네, 다행히도. 네.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연구원님 차원에서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전선이 이제 호방그룹에 좀 인수가 되면서요. 아무래도 전선 업체들의 주요 전방 시장 중 하나가 건설 시장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대형 건설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업계 2위 업체가 조금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업계 내에 제가 소개드렸던 가온전선이나 뭐 일진전기 이런 업체들도 좀 이제 가치 주가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이 또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자로 확인해본 결과 만불보다는 좀 톤당 만불보다는 소폭 하락해 있지만 그렇지만 1월 1일에 7,918달러 그리고 3월 31일에 8,850달러 대비로는 여전히 2분기에 1분기보다 구리 가격이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가 인상에 따른 모멘텀 2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조금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유통 가능 물량 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는 조금 있는 모습입니다. 특정 대선 인물과 관련된 소식도 지난주에 좀 한 언론사를 통해서 전해졌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노이즈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런 판매 단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이런 전방 산업들의 이제 호황기를 좀 맞으면서 판매량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가온전선이 한 49,700원의 최고가까지 경신을 한 이후에 조금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후에 투자 전략도 좀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네, 네.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 어떤 측면이 예, 있습니다. 급하게 갑자기 확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도 엮였고요.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2분기 실적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른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확인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저평가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 없이 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로는 여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기를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물량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을 조금 두려워하시거나 좀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또 그 점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이크로 디지털도 저희가 봤었죠. 네. 직접 탐방해 오신 회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마이크로 디지털도 이제 오늘 이제 시초가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지난주에 조금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셀트리온과 이셀이라는 곳에서 이 세포배양팩과 관련된 공급을 좀 체결했다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동사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좀 이런 세포배양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회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요. 이셀 측에서 이제 셀트리온에게 공급하게 된 것은 버퍼백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세포배양백을 좀 이렇게 담는 세포배양백을 옮기는 그런 용도의 제품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점은 이셀의 버퍼백에 대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 마이크로 디지털 측에서 도움을 좀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마이크로 디지털의 이 셀트리온에 대한 공급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셀트리온의 이제 이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면 다른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세포배양백에 또 필요한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에서 오히려 좀 기대감은
공급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온전선과 마이크로 디지털을 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멀티캠퍼스예요. 네. 네. 먼저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직무교육 1위 업체이고요. 이렇게 좀 교육을 좀 담당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에 설립됐지만 현재 매출의 규모 약 2천억 중후반대로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한 기업이고요. 그 배경에는 이 삼성그룹의 계열 교육 기업입니다. 이제 대주주를 살펴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삼성 SDS 측이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그룹 계열의 교육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언택트 문화가 좀 확산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산업 체질의 좀 변화도 좀 있었잖아요. 언택트 쪽에 좀 산업이 좀 성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IT 관련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측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좀 기업의 인사팀 쪽에서 좀 진행을 하는 이런 재교육 같은 부분이나 네. 뭐 그런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아웃소싱을 맡아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현재 화면에 나오다시피 주요 교육 서비스로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뭐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의 IT 교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픽과 관련해서 이 오픽 주관사, 이 오픽 시험을 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이제 언어와 관련된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리더십이나 이런 좀 회사 생활에 필요한 공통 스킬과 관련한 강좌들도 좀 열어서 비즈니스 교육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좀 동사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이 모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예상 매출 비중은 이런 교육 서비스가 73%, 아까 말씀드렸던 오픽과 관련된 이런 외국어 관련된 외국어 서비스 19%, 그리고 지식 서비스 8%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10분 이내에 저희 좀 뭐 인문학이나 경영학 관련된 영상들을 좀 쇼클립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좀 플랫폼사로서도 좀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네. 또 공급할 수 있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최대 주주가 삼성 SDS, 삼성 경제연구소, 네. 삼성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삼성그룹에서 하는 온라인 재교육 사업을 이 회사가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계열사가 이제 대주 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요. 548억 원 규모의 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위탁 운영 계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뭐 내후년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수치가 조금 희석될 수 있겠지만 계약 기간이 사실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모두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숫자이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약 21%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동사만 요 위탁 계약을 좀 체결한 이력이 있고 다른 교육사에서는 이것을 좀 대행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동사의 좀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좀 수업의 정원이 좀 축소가 됐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저희 백신 접종이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좀 좋은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부터는 좀 정원 수도 회복이 되고 앞으로 오히려 좀 증가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맘때쯤, 내후년에도 이맘때쯤 또 이런 계약 공시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그룹 내에서 유일한 교육 전문 기업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삼성그룹에서 진행하는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사가 좀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좀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료생 62%가 삼성전자나 카카오, 현대차 등 대기업에 좀 취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IT 시장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하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을 동사가 조금 이렇게 좀 사이에서 역할을 하면서 동사가 이렇게 진행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좋은 회사에 또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퇴직한 분들도 재고용이나 재취업을 위한 어떤 네. 교육 서비스를
앞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아, 예. 뭐 법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온라인으로 모두 반드시 이런 재취업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올해 이제 그런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네. 고용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한 퇴직자 네. 의무교육 대상 기업의 근로자 수 요건이 올해부터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좀 적용이 됐었다면은 이제 5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좀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개정이 완료가 되면요. 의무교육 대상의 기업 수가 기존의 1,000개 미만에서 약 3,000개까지 좀 3배 이상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는 이제 커리어 클라우드라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재교육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에 좀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법안이 실제로 이제 개정이 됐을 때 동사에게 좀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매출 확대 기여가 할 수 있겠고. 네, 맞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공공 부분에서 사업 환경은 또 어때요? 아, 예,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공 부문의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요. 우선 5월 3일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K-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자로 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6개 분야의 인력 양성 과정을 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 매출액은 수십억 원 정도로 동사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성과에 따라서 이과 인원수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알려져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분히 이쪽 공공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액 증가가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 사업을 수주하기 이전에도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혁신성장 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과 고용노동부 주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서도 동사가 4년 연속 사업자로 선정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양성 뭐 이런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동사의 사업계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좋았습니까? 아, 네. 1분기 실적 측면 좀 말씀드려보면요.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아직은 거리두기가 좀 유지가 됐던 그런 시점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업을 하는 그런 네. 교육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로 1.1% 증가를 했고 또 영업이익이 91.1% 증가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61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6억 원으로 좀 선방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이런 IT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이런 이러닝 컨텐츠들을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촬영을 해놓으면 이렇게 좀 수강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적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1분기에 매출액이 소폭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좀 증가한 모습이 확인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사업도 합니까? 네, 오프라인으로도 아무래도 뭐 삼성 계열사에서 해외에 좀 인력을 파견할 때 이런 좀 가기 조금 전에 좀 생활관 네.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외국어 생활관 이런 곳에 또 아웃소싱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신 접종률 증가하는 부분이 동사 실적 회복 시작에 좀 중요한 축으로 좀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동사의 지난해 실적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중단.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또 하긴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일도 별로 없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재교육 같은 거 할 여력이 없었겠죠. 네,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동사가 이러닝 컨텐츠를 또 이제 또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 전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좀 완료가 돼 있는 시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닝 쪽의 수요도 충분히 좀 동사가 이제 수혜 매출 실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해진 온라인에 이제 돌아오는 오프라인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만큼 사실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숫자를 어떻게 내고 계세요? 아, 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2019년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2019년도에 매출액 2,880억 원에 영업이익 242억 원 수준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이 충분히 강화가 된 모습이고 이런 오프라인 쪽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서 정상화가 기대되는 만큼 올해 매출액은 2,980억 원에 영업이익 250억 원 정도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특히 좀 앞서 미리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규 캠퍼스 오픈이나 이러닝 컨텐츠에 대한 투자 부분이 이미 좀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것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이슈로는 이런 그 교육 IT 회사들의 네. 네, 대선 주자들 네, 맞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사실 가온전선 소개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네.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도 네. 뭐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네. 관련 회사들 방문해서 네. 견학하고 네, 맞습니다. 이 회사도 뭐 견학을 할 가능성 있는 거죠. 뭐 이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정치권의 관심이 어쨌든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IT 기업들의.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분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AI 대학원을 방문을 했었고 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분도 이제 이런 AI 스타트업을 좀 찾아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IT 교육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이런 게임 산업 발전을 또 위해서 네. 게임 문화센터와 이런 e스포츠 트레이닝센터 구축을 좀 하겠다 이런 좀 의사도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SGA e스포츠와 함께 이런 e스포츠 교육과정 공급 계약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좀 사실 이런 IT 직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업 준비생들 입장이나 이런 좀 인사팀에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대선 주자분들의 관련된 언급이나 이런 측면을 통해서 분명히 저희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조금 관련된 대선 정책 주자분이 약간 좀 노이즈라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선 주자분들의 IT 직무에 관한 IT 교육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충분히 좀 투자자분들의 좀 관심도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기업은 멀티캠퍼스입니다.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신 리서치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